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성고은입니다. 제가 음식점에 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세스코마크. 세스코마크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세스코가 SBS 골목식당과 식품안전 골목 만들기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SBS가 방영 중인 인기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세스코가 사회공헌 형태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세스코는 식품안전서비스 등의 제작 지원을 제공하고 SBS는 이 취지와 의미가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모든 식당은 앞으로 1년간 세스코의 식품안전서비스 화이트 세스코와 통합 해충방제 서비스 블루세스코 등 식품 안전을 포함한 토탈 환경위생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특히 화이트세스코 서비스는 세스코가 40여 년간 무려 120만 개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제공해오며 축적한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식품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진단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각 식당들의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주방의 청결과 위생관리부터 식재료 보관 및 사용 관리 기준 등을 꾸준히 강조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식당 위생 안전에 대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출연 골목 식당들의 식품 안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스코와 함께하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고 하니까요. 수요일 밤을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 협력으로 골목식당의 위생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저도 맛있고 위생적인 골목식당 출연식당들에 가서 맛있는 밥 한 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성고은이었습니다.